2021년 충북 도정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아마도 철도 르네상스가 활짝 열린 해로 기록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충북선 개통이 올해로 꼭 100년이 됐는데 이 뜻깊은 해에 충주와 음성의 고속철도가 개통되고 청주 도심으로 광역철도를 유치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인 1921년 충북은 청주와 조치원을 잇는 충북선으로 첫 철도길을 열었습니다. 그로부터 90년 만에 KTX 오송역 개통으로 고속철도 시대가 열렸습니다. 또 이달 중부 내륙선 충주 이천 연결로 도내 남북권 모두 KTX 철도를 갖게 됐습니다. 거제까지는 남부 내륙 철도로 발전이 되고 결국 그것이 서울서부터 거제까지 가는 소위 제2 경부 철도가 형성되는 거다. 경기도 이천과 충주를 30분에 연결하는 중부 내륙선의 개통과 함께 KTX 분기역인 오송역을 중심으로 충청 메가시티를 하나로 묶는 충청권 광역철도가 연결되고 수도권과 충북 혁신도시 청주공항을 잇는 수도권 내륙철도가 들어서면 충북철도의 르네상스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10월 결정될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통과는 충북이 메가시티 경제권의 핵심 지역으로 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철도가 이제 도심을 통과해서 공항까지 오게 되면 그 전국 각지에서 철도망을 통해서 공항에 접근할 수 있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철도 역사 100년 만에 르네상스 시대를 맞은 충북의 철도길. 앞으로 국토의 철도 허브로 강호축의 고속화 등을 주도해야 할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